보다 넓은 시각으로 골프를 바라보게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민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고윤성입니다. 네, 오늘은 드로우와 페이드를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코스에서 거의 대부분 페이드를 구사하는데요. 아, 저는 거의 90% 이상 드로우를 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우리 정말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? 그러게요. 그러면 오늘의 주제, 드로우와 페이드를 구사하는 방법을 각자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수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럼 드로우를 구사하는 제가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혹 세컨샷을 치려고 하는데 정면에 큰 장애물이나 나무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. 이런 상황에서 장애물을 피해 그린을 공략하는 드로우샷을 치는 요령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클로즈 스탠스를 취해주시는 겁니다. 마치 목표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클로즈 스탠스를 취해주시고요. 두 번째는 클럽 페이스를 출발시키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시키고 잘 배워봤습니다. 저도 쉽게 페이드를 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이상 페이드 치는 고윤성, 드로우 치는 김민서였습니다. 안녕.